벌써 찍어? 중! 여러분 반갑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돼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제가 겨울 내내 베란다에 묵혀두었던 자전거를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타고 나가려고 보다 보니까 자전거가 엉망이 됐습니다. 바람이 다 샜는데 이게 터진 것처럼 완전히 다 빠졌는데 자전거 이거 일단 끌고 오늘 가게에 가지고 가서 자전거 정비도 하고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도 조언도 한번 듣고 해서 효율적으로 자전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. 자, 낭중과 함께 자전거의 세계로 함께. 자전거가 왜 자전거가 완전히 타이어가 이건 뒷타이어고 와 씨. 이거 앞 타이어는 완전 주저앉았는데 이거 바람 넣고 끌고 갈수 있겠나? 일단 자전거 끊으라고? 이거는 확 오면 안 되고 이게 40인가? 40까지 올라가면 끝나버리겠다. 와, 근데 이거 넣기 전에 터졌어. 응? 터졌다. 이거 좀 바람 세잖아. 이거 넣기 전에 이거 찍어야 돼. 나 지금 찍고 있어. 내가 지금 차량 가서 보여도 이게 우리 일단 좀 영상 찍고 있어. 못 나와. 여기 폰다 빠져. 그러니까 못 낳는다고. 내가 못 나와. 넣든 안 넣든 똑같아, 아빠. 어차피 끌고 갈때 빠지잖아, 오빠. 아니, 이게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가면 카메라 내려놓고 좀 잡아줘. 내가 안 좋아, 돼. 으이씨, 뒷바퀴, 뒷바퀴. 그냥 뒷바퀴하고 앞바퀴 들고 가면 되나? 일단은 앞바퀴 패스. 어이씨.
오늘 콩고 게임 준비해. 뭐지 준비해? 앞바퀴 못 살리고 그냥 이대로 자전거 방에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한참 걸릴 텐데.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자전거 끌고 자전거 빵 갈라다가 그 샤브샤브 집에 와갖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. 소고기 샤브샤브. 이것도 올리는 거예요? 모르지. 내가 편집하기 마음이. 사실 이런 것도 다. 사실 되게 선명하다. 아 이거 비빔밥. 꼬리! 홍기씨! 꼬리야. 쭉? 우유 갈 거야? 갈 거야? 꼬리, 우유 갈 거야? 아이고, 아이고. 옷 입어야지. 옷 입어야지. 앉아. 앉아. 옷 입고 가게. 앉아. 꼬리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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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가자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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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야지. 빨리 앉아봐. 앉아봐. 이렇게 하고. 앉아봐. 앉아. 에이씨. 앉아야지. 앉아야지. 앉아. 우리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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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앉으세요. 우리 앉아. 이제 앉은 거야? 갈 거야?
엄마한테 갈 거야? 우유 갈 거야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야, 씨. 이거 트랙은 얼마예요? 이건 47만 원 고정세, 소비자세. 근데 다 인입식으로 나오네 요즘엔. 다 이거 브레이크. 선이 다 몸통으로 들어가는 거네요. 난 내 거 자전거만큼 이상 되는 줄 알았는데. 요즘에는 되게 저가형 모델도 인터널로 다 들어갈 수 있게. 그렇구나. 어떻게 가든 살살 가야 되겠다.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연락을 주시면 영암 저기 예. 미리 연락을 드리고 올게요. 예, 드릴게요. 요즘에 제가 한 시간에 한 시간 정도 충분히 할게요. 네. 한 시간에도 네. 편집하기가 그렇죠. 쉽지 않아요. 사모님 건강하시고요. 예. 가고 있습니다. 네네. 네. 진짜, 예. 아, 이제 날씨 뭐 풀렸으니까. 맞아요. 네. 살살 올게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네. 고맙습니다. 갈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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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